어제 세종윤회 문재인 대표께서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해 느닷없이 사회적 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그것도 12.8 재보궐선거에서 완패하고 난 직후에 갑작스러운 제안이시라 이는 재보궐선거의 패배 책임을 회피하고 교과서 이슈를 통해 야권을 연대시키려는 전략으로 박해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교과서 문제를 장기화, 정쟁화시켜서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야당은 지난 수년간 국정의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를 전국의 블랙홀로 만들어서 예산이나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시간을 허비시켰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저는 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입하면 겨울보다도 더 차가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야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민생을 외면한 채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애정과 기대마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과서 문제는 야권의 주장처럼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2004년 한국사 근현대사 교과서 편향성 논란, 2008년 한국 근현대사 수정 명령, 2011년 자유민주주의 논란, 2013년 고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 편향성 논란 등 2002년 검정제도 도입 이후에 사실 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이미 올바른 교과서에 대한 편찬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 역사 교육에 관심도 두지 않았던 분들이 교과서 문제를 갑자기 나온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는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와 전문가에 맡기고 야당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생 문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오늘이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시작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야당은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우리는 한중 FTA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당장 시작하는 행동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결위 심사도 예산과 상관없는 사안으로 사사건건 트집잡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민생 문제는 법안 처리와 예산 처리라는 실천으로 보여주시기를 야당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는 일요일 1일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이번 회의는 3국이 화해와 협력이라는 결실을 맺고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역사, 영토 문제 등 정치 안보 분야의 갈등은 심화되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3국 간 정상회담이 중단되기에 이르렀고 3년 6개월 만에 힘겹게 다시 재개되는 것인 만큼 우리나라는 이번 회담의 주최국으로서 능동적 외교력을 10분 발휘하여 기형적 동북아 패러독스를 타파하고 단절되어 있던 3국의 협력 채널을 복원해서 경제협력을 비롯한 북한 문제 등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중일 3국의 합계 국내 총생산 GDP는 16조 달러로 전 세계 경제 총액의 20%를 차지하는 규모로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중일 3국은 지정학적으로 상생하고 공존하며 살아야 할 숙명적인 관계입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하여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물론이고 신뢰를 쌓고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지난 10월 5일 여야가 합의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활동 개시일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여야정협의체 참여 보류 선언 이후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경제 5단체에서 어렵게 만든 자리도 한중 FTA 원론에서 찬성이나 강론에서 여야 입장차가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야당도 한중 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뜻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한중 등 FTA 비준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지 않는다면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어야 11월 말까지 FTA 비준안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는 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역사교과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 사회적 논의기구의 역할을 해야 할 곳은 바로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당연히 각계 의견 수렴 및 검증을 거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회적 기구 제안은 국정화 문제를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속보이는 제안입니다. 야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몸은 정쟁 버스를 타고 불필요한 사회적 기구나 제안을 하면서 혼탁 전국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의 변화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고 국민들 정치의식 변화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이전에 몇 번의 장외투쟁 방식이 성공했다고 지금도 그것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합니다. 야당은 어제 재보선 결과를 보고도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야당이 심각한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 버스나 타고 장외를 돌아다닌다면 이런 야당은 그대로 가만두기만 해도 내년 총선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벌써부터 민생에 중심을 두고 본분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세계 최고지만 의회 경쟁력은 사실상 꼴찌라는 냉혹한 평가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오직 민생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 31일에 한중정상회담, 11월 1일에는 한중일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2일에는 3년 6개월 만에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3일간의 한중일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3국협력 복원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계기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안정적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북핵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되 유연한 대통령의 외교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좋은 성과를 거두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주 정책위 활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정책위 활동의 키워드는 동행으로 설정을 하였고 정책 타깃은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아이들, 철도 교통 낙후 지역입니다. 우선 11월 2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기빈식당에서 국감 후속 대한민국 기 살리기 6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당정 협의를 개최하여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11월 4일에는 서울 서북권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서북권 광역철도 관련 당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 중에 민생 119 본부에서 지역 아동센터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4천여 개의 지역 아동센터가 10만 명이 넘는 취약계층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 아동센터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정책위 산하 특위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나눔 경제 특위는 11월 3일 제3차 회의를 열어서 사회적 기업 거래소 설립 방안과 기부 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 국가 간호 간병 제도 특위는 11월 4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서 포괄 간호 서비스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핀테크 특위는 11월 5일 제7차 정기 간담회를 열어 핀테크 산업 글로벌화와 한류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11월 5일 금융개혁 추진 방향과 국회의 역할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감백서 책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19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국감 4대 기조로 삼았던 민생 챙기기, 경제 살리기, 안보 튼튼히, 통일 대비와 4대 개혁을 중심으로 주요 성과를 엄선하여 백서에 담았습니다. 정책위는 국정감사 지적 현안 중 시급 사안을 선별해 대한민국 기 살리기 시리즈로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남은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책위는 남은 19대 국회 기간 동안 국정감사에 임했던 초심 그대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과제 이행부터 민생 예산 챙기기 입법화에 이르기까지 국민 체감형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임위별 당 소속 의원님들의 성과의 경우 내용이 방대하여 백서에는 주요 성과 목록만 수록을 했습니다. 성과별 세부 내용은 백서 책자 파일과 함께 당 홈페이지 국감 자료실에 올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백서는 오늘 중으로 당 소속 의원실과 중앙당 및 시도당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역사 교과서가 이념 편향적이고 친북적인 기술로 인해서 문제가 많다는 사실은 북한이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총 걸기 투쟁을 지시한 지정문 의혹으로 더욱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을 자신들을 우호적으로 기술한 현행 역사 교과서가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북한의 의도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러한 북한의 의도에 장단 맞춰서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사당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북한의 지령문과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서 사회의 혼란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일자리 문제 또 심각한 가뭄 문제 등으로 그야말로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백 건의 민생법안들이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한 경제 활성화 법안, 수출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FDA 비준 동의안 등이 총각을 다투며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국회와 야당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중반을 넘어서서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말로만 민생국회를 내세우면서 오로지 반대 투쟁을 위한 정쟁국회에 매몰되어 있는 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법안 처리에 신속히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10월 5일 불과 25일 전에 여야 원내대표께서 합의한 합의사항입니다. 여기에 제 세 번째 합의사항에 보면은 한중 FTA 비준 동의안 관련 상임위, 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한노위 등은 9월 7일 합의문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10월 30일부터 여야정협의체의 활동을 시작한다. 오늘부터 여야정협의체 활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야정협의체는 양당 정책위 의장 관련 상임위, 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 등 간사, 안건 관련 해당 장관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10월 30일 이 합의사항, 불과 25일 전에 했던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두 번째 합의사항인 경제민주화 민생안정특위도 동시에 가동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중 FTA는 교역량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1위의 교역국가입니다. 또 베트남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 제3위에 일본을 제끼고 지금 제3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위와 제3위 교역량을 하고 있는 한중, 한베트남, 또한 한뉴질랜드 FTA는 하루가 시급하게 동의를 해야 된다, 비준 동의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중만 하더라도 약 하루에 40억 원, 한베트남을 포함하여는 하루에 5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 또 올해 안에 비준이 동의되면은 내년에 재차 다시 관세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조속하게 또 비준 동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불법 어로 문제, 또 식품위생, 지적 저작권, 무역이득 공유제 등 모든 쟁점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 다룰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정 협의체를 시간 지연 전략으로 악용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이용한 의회 독재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쟁점 없는 민생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강조해왔습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어제 법사위 제2소위에서는 상법,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 지방공기업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상법과 치료감호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굉장히 중요한 법안으로 빨리 본회의 처리가 요구되는 법안들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는 56건의 법률이 계류 중이고 법사위에 미상정된 법률안도 5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3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 등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가 절대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야당에게 11월 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했습니다만 야당이 거부했습니다. 원래 우리 합의사항대로 11월 5일은 필히 본회의를 열어서 무쟁점 법안, 또 경제살리기 법안들은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이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국정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했는데 이것은 시간 끌기식 신노 프레임에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야당의 국론 분열을 가장 반길 세력은 누가 뭐라 해도 북한입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가 작정하고 발언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모독하는 막장 발언을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쏟아내는 것을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회의가 대한민국 정당의 회의인지 북한의 대변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지금의 금인정 교과서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세력은 북한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 독재를 미화하고 참혹한 인권 유린조차 시시하는 현재의 금인정 교과서야말로 3대 세습 북한 독재 체제를 유지시키는 도와주는 그러한 교과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이러한 참패에도 불구하고 친노 지키기 문재인 체제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 끌기식 국정화 이용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2+2 여야 정개특위 간사와 여야 원내수석 간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야당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정치 발전 중에서 특히 기득권 내려놓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구 획정하고 공천 누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고 시간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속한 야당의 선거구 획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바른 근현대사는 국정교과서, 나라 살림살이는 올바른 예산심사로 국민들께 보답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 예비비 44억 지출에 제1야당이 목을 걸고 싸우는 모습은 내년도 2016년 정부 예산은 386조를 사실상 내팽개쳐도 된다는 그런 심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성의 없는 예산 처리에 계속적인 파행을 가져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비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가 예산의 총액 1% 범위 내에서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게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다음 해년도에 국회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 바로 예비비입니다. 그게 국가재정법상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예비비 지출 승인은 기획재정부에 정상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였고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비비 지출이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이미 지난 월요일 종합정책 질의가 되는 첫날 이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정치공식만 예산심의장에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를 포함한 54명의 당류와 또 500여 명에 달하는 중앙부처 예산 관련 공직자들이 국회 로텐더홀을 비롯한 국회 본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 국회에 상주하고 있겠습니까? 내년도 나라 살림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올바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그런 공무원의 노력도 헌신적처럼 짓밟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형태는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발언을 너무 해가지고 목이 다 섭니다. 국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이고 나라 살림살이는 나라 살림살입니다. 그걸 구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년도 예산 심의에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부지방 가뭄 해결 대책 마련을 위해서 민생 119 본부가 우리 김무성 대표와 함께 충남 보령댐 그리고 예당 조수지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대책들이 대체로 한 여섯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4대강 댐과 4대강 보조, 보와 댐 간의 도수로 연결됩니다. 이건 좀 빨리 되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야당의 비협조로 이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강 보에 있는 물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댐이나 저수지 준설, 이때 이제 물이 말라 있을 때 준설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관정을 더 뚫어야 되고요. 유수율을 제고해야 됩니다. 지금 그 물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이 하수도 관이 많이 낡아가지고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수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배수 담수화, 이런 것들이 제한되었고, 당에서는 그 긴급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국비 지원을 해가지고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백제댐에서 보령댐 간의 도수로 공사, 이건 내년 2월달까지 마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하기로 했고, 준설, 관정 이런 문제도 국비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유수율 제고는 이게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지금까지 반대를 해왔는데 이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고요. 도수로 같은 거 지금 건설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 것 같아요. 뭐 20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각종 규제가. 이것을 중앙정부 간에,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협조를 강화해가지고 빨리빨리 그 규제를 해소해 드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도 가뭄이 심각하지만 내년 봄 가뭄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시 4대강 댐보의 지천 도수로 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것을 적극 검토해서 가뭄 해소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로 공사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예타 과정의 생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공사할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어저께 그 문재인 새정년 대표께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우리한테 제의를 했는데, 이는 진짜 뭐 우리 당 차원이 아니고 이거 국민도 웃을 일입니다. 이게 결국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 토의해야 할 문제인가 하는 거는 국민이 다 알고, 우리 또 역사학계도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런 그 제의를 하고 나오느냐. 이건 결국에 내년 총선까지 정쟁으로 총선 국민을 끌기 위한 당리 당략, 정략적인 데서 나온 발상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각종 언론이나, 그러면 저희 그 지역에서도 그 학교장이나 역사 이 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하고 좀 일련의 대화를 좀 폭넓게 해봤습니다만, 현대의 목소리는 실제 이렇습니다. 현재의 한국사 교과서 가지고는 양심적 교사들은 도저히 교육을 할 수가 없다. 왜, 이게 북한 공산주의를 미화,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과서를 진짜 균형감 있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서 자라나는 후세들, 진짜 영혼을 파괴하지 않고, 파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 정체성과 역사 교과서로 새로운 어떤 그 역사의식, 국가관,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주자는 건데, 이걸 반대한다는 자체가, 또 이거를 왜곡시키고 호도하는 자체가 아주 그 음흉한 음모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고, 사실 그 이 교사들한테 들어봐도 지금 역사 교과서는 북한의 논리, 북한 공산주의 주체성에 대한 홍보, 내지는 우리 남한 사회보다 북한 사회가 우월하다, 북한이 더 확고한 그 소위 국가 이념이나 체계를 갖추고 있다, 뭐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불행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소위 교단에서의 교사들의 또 지금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한국사의 그런 내용이 주도가 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대한민국의 장래가 진짜 너무도 암담하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야당의 이 선동 정략 논리에 비해서 우리가 정부의 선의의 양심적 홍보 논리가 너무도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부에 뭐 지원할 건 지원을 하고 도와줄 건 도와줘서 선동의 전략 논리하고 야당에 우리 정부나 우리 당의 양심적 홍보 논리에 어떤 그런 그 이 문제점을 정확히 좀 인식을 해서 적극 지원을 해서 국민들한테 이 호도된 내용으로 국민들이 사고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걸 제가 절대적으로 심각성으로 이거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솔직히 지필진이나 역사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친일 미화다 독재 미화다 하는 거는 결국에 총선 전략으로 이어지는 국민의 진영 논리에 양분화시켜서 덕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아마 일거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깨는 게 우리 새누리당의 책상이고 정부의 좀 홍보 논리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그 좀 경각심도 불러넣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좀 더더욱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